시아나 비즈니스 라운지에 왔어요. 숲속에 우리 집. 정말 평화로워요. 마치 산속에서 살고 있는 느낌. 이브야. 다녀올게. 이모랑 잘 있어. 이모 다녀올게. 기다려. 사랑해. 때마다 모시는 기사님인데 항상 친절하시고 일찍 도착하셔서 늘 마중 나와 계세요. 아시아나 비즈니스 라운지에 왔어요. 저희는 원래 대한항공을 주로 타는 편인데 원하는 시간대가 아시아나밖에 없어서 아시아나를 탑승하게 됐어요. 대한항공보다는 사람이 적은 것 같아요. 아시아나 비즈니스 라운지에서 쉬다가 이제 보딩 시간이 다 돼서 가려고 해요.
항공기 출입구가 제주도에 거의 도착했어요. 저희는 짐 맡긴 게 없어서 바로 나와서 금방 나올 수 있었어요. 제주도 냄새 너무 좋아요. 메뉴는 하나예요. 자리에 앉으면 바로 국수를 내주세요. 밥을 먹고 렌트카를 찾으러 가고 있어요. 너무 맛있었던 고기국수. 맛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친절하세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렌트카 인수하러 왔어요. 오늘 저희가 렌트한 볼보 차량이에요. 감사합니다. 아까 내리다가 발에 물이 튀어서 남편이 닦아줬어요. 남편은 항상 차를 렌트하면 모든 좌석에 의자를 이렇게 닦아요. 저희 여행 갈 때 짐 쌀 때도 여행 갈 때 짐 쌀 때도 남편이 여자처럼 칫솔 챙겼냐, 화장품 챙겼냐고 물어봐요. 저희는 뭐 렌트 할인 이런 거 잘 알아보지 못하는 편이라서 항상 공항 도착해서 즉석으로 예약해요. 근데 주변에 물어보니까 저희 되게 비싸게 예약한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오늘은 얼마였어요, 오빠? 호텔에 18만 원. 금요일 오후 2시부터 일요일 오후 2시니까. 아, 이틀? 괜찮은 거 아닌가? 나쁘지 않아. 이번엔 좀 싸게 하고, 저번에 30 얼마 했었잖아요. 저번에 뭐 50 얼마 했었어. GV 8만 원. 원래 남편이 닦을 때 저는 라운지에 앉아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몰랐어요. 항상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까맣게? 차 상태에 따라서인데 오늘 차는 좀 유난히 많이 나와요? 드디어 출발해서 가고 있어요. 저희가 제주도 오면 항상 오는 카페예요. 너무너무 좋아하는 카페. 제주도의 그럼 외도라는 카페예요. 너무 예쁜 나비가 있어요. 안녕. 이거 나비 봐요. 저희가 너무 좋아하는 그럼 외도의 돌멩이 라떼예요. 짧은 시간에 저희가 항상 오면 앉던 자리에 자리가 비어서
이쪽으로 옮겼어요. 원래 사람이 꽤 있는데 오늘은 저희밖에 없네요. 저희 이전에 한 테이블 손님이 계셨는데 나가셔서 지금은 저희뿐이에요. 제주도 오면 골프 안 칠 때 항상 묵는 그랜드 하얏트 제주예요. 직원분들 애티튜드도 너무 좋고 숙소도 너무 넓고 쾌적해서 꼭 여기를 이용해요. 저희는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기 전에 로비에 짐을 먼저 내려놓고 주차를 하고 올라와서 체크인을 하면 짐을 숙소로 올려주셔서 항상 이렇게 이용하고 있어요. 그랜드 하얏트 제주는 층고가 엄청 높아서 로비에 들어오자마자 웅장한 느낌이 압도해요. 그리고 특유의 향기가 있어서 올 때마다 기억이 나는 뭔가 향수병 같은 느낌이 나는 호텔이에요. 시뷰, 오션뷰 고층으로 확인해 드릴까요? 네. 오늘이 가장 좋은 건 아니에요. 아, 그래요? 오션뷰는 1박당 44,000원 비용 발생되시는데 괜찮으세요? 네. 2박해서 88,000원. 네, 88,000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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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는 원래 예약해둔 룸에서 그랜드 하얏트 제주 오면 항상 묵는 타입이 있어서 룸 업그레이드를 한번 해서 오션뷰로 해서 고층으로 업그레이드를 했어요. 여기서 스위트 룸도 묵어봤었는데 일반 드레스 룸을 하셔도 서울에서는 코너 스위트 룸 정도의 크기로 굉장히 넓고 좋아요. 제가 드레스룸이라고 했대요, 남편이. 아까 파킹하기 전에 짐을 내려놨었는데 이렇게 룸으로 먼저 도착해 있어요. 따라라라라 짜잔. 숙소에서 쉬다가 저녁 먹기 전에 과일 플래터를 룸 서비스로 시켰어요.
저녁 먹으러 내려왔어요. 오늘 저희가 디너로 예약한 곳에 호텔에 있는 농나무라는 레스토랑이에요. 저희는 골프 치러 제주도를 자주 왔어서 보통 제주도 로컬 맛집을 많이 가는 편인데 저희 시누이 형님께서 추천해 주셨던 호텔 내에 있는 레스토랑이라서 맛있다고 해서 와봤어요. 오늘은 첫날이고 제가 임산부라서 좀 쉬면서 식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왔는데 정갈하고 맛있을 것 같아요. 반짝반짝 빛나는 제주도의 밤. 남편이랑 저녁 먹고 호텔로 올라왔는데 너무나 예쁜 하늘에 떠있는 달별처럼 가득가득 너무 예쁜 저 불빛들은 어선들의 불빛이에요. 멀리서 보면 이렇게나 아름다운 불빛들을 보여주셔서 감사한 마음입니다. 저는 엄청 일찍 자는 편이라서 벌써 잠이 막 쏟아지는데 수영장에는 사람들이 여전히 가득해요. 남편하고 저는 수영을 좋아하는 편은 아니라서 아무리 좋은 호텔이나 좋은 곳에 가도 수영장은 한 번도 내려간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나중에 우리 진주 태어나면 많이 다녀야 되겠지만 오늘도 여전히 행복하고 감사했던 하루예요. 내일은 또 얼마나 행복할지. 뭐 이렇게 행복한 날이 다 있어? 하며 기분 좋고 감사하게 잠들 예정이에요. 안녕. 아침에 일어나서 운동도 하고 조식도 먹을 계획이었는데 저는 항상 5시쯤 눈을 뜨거든요. 5시에 일어났다가 진주의 폭풍 태동을 느끼며 한두 시간 정도 쉬다가 다시 잠들었는데 8시 50분? 40분이 되었어요. 그래서 아침도 못 먹고 운동도 못하고 양치랑 세수만 하고 스파 받으러 가고 있어요. 저희는 그랜드하얏 제주 오면 로즈베이 스파를 꼭 받아요. 근데 저희는 스파 자체를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호텔을 오면 스파는 항상 예약을 하고 있어요.
타월은 만다린 향기 나는 타월이어서 한번 향 맡아주시고 손 닦아주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커플룸에서 90분 동안 관리 진행하실 거고 고객님께서는 임산부 저희가 관리해주시고 고객님께서는 요즘에 시그니처 트리트먼트라고 해서 고객님 선호에 맞춰서 잘 이렇게 변경을 하시고 스톤이 포함되어 있는 관리를 해주셨습니다. 맞으실까요? 네, 여기 스톤 했어요. 저는 마사지 받을 때 항상 바디필로우로 옆으로 누워서 받았었는데 제주 그랜드 아이트는 이렇게 누울 수 있는 매트가 있어요. 처음에는 임신하고 엎드리는 게 너무 오랜만이라서 약간 걱정되는 마음 반, 신기함 반 해서 테라피 선생님께 계속 여쭈어봤었는데 만삭 임산부분들도 이렇게 엎드려서 받으신다고 해서 엎드려서 받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오랜만에 등 전체를 다 마사지한 느낌이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스파 받고 올라와서 조금 쉬다가 점심 먹으러 가고 있어요. 배고프다. 해장국 먹으러 왔어요. 감사합니다. 저희 부부는 익숙한 곳을 좋아해서 맛있다 싶으면 거기만 가는 편이에요. 해장국 먹고 당연하게 그럼에도 카페에 또 왔어요. 저희 고메이라스의 부장이랑 같이 오셨는데 오이 추가 드시라는 거죠?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오늘은 테이크아웃에서 나왔어요. 해장국 먹고 돌멩이 라떼 먹으면서 저희가 좋아하는 베이글집에 드라이브하면서 갈 거예요. 베이글집에 도착했어요. 베이글을 아주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여기 베이글이 맛있어서 왔어요. 블룸의 베이글. 반쪽만 먹고 가려고요. 일해야 되는 게 있어서 노트북을 가지고 왔어요. 남편이랑 들어와서 한숨 자다가
1시간 반 정도 일하다가 저녁 먹으러 나가려고 해요. 숙소에서 일하다가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저녁 먹으러 나왔어요.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은 저희가 좋아하는 고깃집이에요. 호텔하고도 2분 정도밖에 안 걸리고 정말 맛있어서 가고 있어요. 진주가 배고픈지 발로 뻥뻥 차고 있어요. 아까 일할 때도 계속 발로 뻥뻥 차길래 갔다 와서 일하자 하고 다시 나왔어요. 원래 주시는 김치는 아닌데 맛있는 김치라고 내주셨어요. 저희는 가브리살이랑 우겹살 1인분을 시켰고 타양살 4인분을 시켜서 다 먹었어요. 후식으로 월드콘을 사서 먹으면서 호텔로 가고 있어요. 서울에서만 살다가 이렇게 제주도나 이런 곳에 와서 야경을 보면 고요해지는 도로가, 이게 많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시겠지만 너무나 고요한 도로의 모습으로 보여요. 오늘도 좋은 아침이에요. 이제 체크아웃하러 가려고 해요. 안녕. 고객님, 체크아웃 완료되었습니다. 네, 고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짐을 싣고 이제 밥 먹으러 갈 거예요.
저희가 자주 오는 유리네라는 공항 바로 앞에 가까워요. 밥 먹으러 왔어요. 양도 많이 먹는 편이라서 둘이서 꼭 이렇게 시켜요. 그러면 밥은 네 공기가 나오게 되는데 우선은 두 공기는 돌려드리고 필요시에 다시 요청드려요. 저는 생선은 무조건 남편이 다 발라줘요. 마음 같아서는 더 먹고 싶은데 애프터눈티 예약해 놓은 게 있어서 다시 호텔로 가서 애프터눈티를 먹어야 하기 때문에 배를 조금 비워뒀어요. 어서 배분이에요. 자, 두 분. 너무 맛있었어요. 저희는 갈치 한 토막이랑 갈치조림 중짜 해물탕 이렇게 시켜서 총 86,000원 나왔어요. 저희는 이틀 내내 조식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단 한 번도 먹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쉬운 마음에 애프터눈티를 먹으러 가고 있어요. 보이시는 거 샴페인 젤리라고 하는 건데 네. 안쪽에 소량의 샴페인이 들어가 있어요. 그 소량의 알코올 들어가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고요. 저기 네. 보이시는 거는 초콜릿 봉봉이라 그래서 초콜릿 안쪽에 샤베트 들어가 있어요. 망고 샤베트랑 블루베리 샤베트 들어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드시는 거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공항으로 가기 전에 제가 너무 좋아하는 그럼에도 돌멩이 라떼 테이크아웃해서 가려고 잠시 들렸어요. 감사합니다. 바닷가 냄새 좋다. 너무 좋아하는 커피예요. 짱맛. 여행 내내 날씨가 너무 좋았어요. 두 번째 날은 원래는 비 소식이 있었는데 날씨 오정. 어제도 첫날도 두 번째 날도 세 번째 날인 오늘도 날씨가 너무 맑고 좋아요.
도착해서 집으로 가고 있어요. 이브의 베리소스 너무 보고 싶었어. 응? 엄마야. 이브야. 응? 저녁에 입맛이 없어서 엄청 고민을 하다가 에그드랍 길거리 토스트를 시켰는데 너무 맛있어서 하나 다 먹고 지금 두 개 다시 또 시켰어요. 진짜 맛있어요. 저는 바삭한 식감을 좋아하는데 빵도 바삭바삭 너무 맛있어요. 이브야. 이브야. 이브 사랑해. 여행도 너무 행복했지만 그래도 역시 집이 최고예요. 이브가 있어서 더 행복한 밤입니다. 모두 행복하세요. 안녕.